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떤 느낌이냐면 난 뗏목을 만들까 하고 만들었는데 사람이 너무 많이 탄 거야. 생각보다 원래 한 5명 태우려고 했는데 네. 그게 갑자기 이제 여기저기 덧붙이기 시작한 거죠. 태워야 되니까 보수를 해야 돼. 네, 보수를 해가지고 지금 어거지로 나무로 지금 크루즈신 만든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은 그래서 사실 로러브에 담는 그릇으로는 되게 적합하지 않거든요. 솔라나 같은 경우는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건 디핀이라고 하는 집단으로 모여서 뭔가 인센티브를 네. 만드는 이런 형태의 서비스들을 좀 구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밈토큰도 거래가 되게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굉장히 많은 네트워크 사용량을 요구하는 행동들이 좀 솔라나 위에서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이더리움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확장성도 가져가면서 저는 어느 정도 타중화가 좀 이루어낸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네트워크 다운되면 뭔 소용입니까? 그쵸. 결국 이거거든요. 일단 지금 엄청 큰 문제는 맞고요. 그런 것들을 지금 해결하려고 솔라나 쪽에서도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긴 합니다. 저는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본질적으로 기술 자체가 마이너한 기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뜻은 뭐냐? 대중들이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 기술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저의 좀 한 측면에서의 어떤 자아가 얘기하는 이야기이고 또 다른 한쪽에서의 자아가 얘기하는 거는 최근에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의미한 스탯들이 많이 찍히고 있는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트리플 S 같은 것도 아이돌 되게 뭐 엄청 예쁘고 좋잖아요. 근데 온체인 지표를 보면 여태까지 이더리움을 사용하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이 덕질을 하기 위해서 NFT를 구매하고 굳이 들어온다는 거죠. 굳이 들어오고 있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은 블록체인에 충분히 매스가 다가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들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본질적으로 내가 어떤 걸 하려면 무조건 트랜지션 피를 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 보니까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술 업계에 이제 많은 수많은 유능한 엔지니어분들이 어떻게 해야 상대방이 들어왔을 때 트랜지션을 쏘는데 수수료를 안 낼 수 있을까? 이걸 어떻게 생략할 수 있을까? 이런 거 고민 되게 많이 하고 어떻게 해야 지갑을 만들 때 지갑을 다 자가 수탁으로 할 수 있으면서도 좀 쉽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점점 더 대중들이 웹2에서 익숙해진 대중들이 똑같은 로직을 갖고도 블록체인 쓸 수 있는 환경들이 구축은 되고 있다. 근데 그거랑은 별개로 저 어플리케이션들이 뭐 재미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안 나온 것도 사실이죠. 두 번째로는 저는 블록체인의 대중화가 안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블록체인이 대부분 지금 쓰이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탈중앙 금융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탈중앙 금융 자체 일단 금융 자체가 어려워요. 디파이 자체가 어려워요. 네, 금융 자체가 어렵고 웹2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금융을 써본 적이 없는 사람들인데 이 블록체인 자체도 어려운데 블록체인에 들어오는 것까지 다 하더라도 이 금융을 쓰는 게 어려운 거예요. LTV가 뭔지도 모르고 뭐 이자율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전국을 찌르시네요. 네, 이거 쓰라고 하니까 네. 어플리케이션의 자체의 난이도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블록체인의 난이도가 해소가 되더라도 어플리케이션들의 난이도가 해소가 되지 않으면 사실상 대중화는 어렵다. 애초에 금융은 대중화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 뭐 증권사들이 다 대신해서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 디파이는 대중화될 수가 없어요. 일반 대중들은 절대로 이 복잡한 금융과학들을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을 거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아요.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온체인으로도 다 해결이 되지 않으면은 대중화가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 대중화의 뜻이 모든 개개인들이 막 디파이를 활용하는 게 대중화다 이러면 사실상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 금융도 대중화가 되는 거죠. 이와 동시에. 그러니까 단적인 예로 사실 우리나라 국민 중에 외환 계좌 갖고 있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하면은 5%나 될까요? 맞아요. 네, 그런 컨셉이기 때문에 뭐 블록체인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블록체인이라는 단어를 보지도 않는데 블록체인은 알아서 잘 쓰이고 있었다. 한 곳에서 그 정도 되면 성공이다. 아,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는 바이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과 산업 자체는 좀 갈라서 봐야겠다. 맞습니다. 이런 생각을 들긴 합니다. 한 두어 개만 좀 짚어볼게요. 일단 이더리움. 이더리움 리서치 따로 안 하신다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요 얘기를 좀 물어보고 싶긴 합니다. 15년도에 나왔습니다. 비탈릭 부테린이 비트코인을 좋아하다가 좀 더 나은 걸 개발해보자 해서 나온 게 이더리움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솔직히 말해서 올드 패션 되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프로젝트 레이어2가 왜 나오겠습니까? 이더리움 보안 계획 뭐 이런 거잖아요. 맞습니다. 앞으로도 이더리움 1등 체인 할 수 있을까요? 저한테 이걸 물어보시면 아마 많은 사람들의 답변과 많이 다른 답변이 나올 텐데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좋아요. 네, 아니다.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베팅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예. 이더리움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사실 비탈릭이 처음에 이걸 만들 비탈릭이 만든 것도 아닙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개빈 후드가 솔직히 많은 부분에 기여를 더 많이 했고 오히려 비탈릭 같은 경우는 마케터였죠.
솔직하게 얘기하면 애초에 EVM이라는 걸 만든 것도 케빈 우드예요. EVM의 개발 언어인 솔리디티를 만든 것도 케빈 우드예요. 이더리움의 황설 쓴 것도 케빈 우드예요. 비탈릭 맘들이 튀어나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는데. 비탈릭 맘 이제 매티스 만들고 있는데. 그래서 전 비탈릭이 이더리움을 만들었다라는 표현도 많이 왜곡된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같이 만들었죠. 예. 같이 만들었으나 저는 이 기술적인 사상의 그 가장 근원에는 케빈 우드가 있고 케빈 우드가 만들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맨 처음에 이들이 만들 때 생각했던 이더리움과 지금의 이더리움은 전혀 다를 겁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이더리움은 아까 2015년에 나와서 거의 20년도까지 샤딩 기반의 확장성 솔루션을 생각했어요. 샤딩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이제 트랜지션들이 있으면 이거를 여러 가지로 나눠가지고 각자 처리하고 합치는 방식이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더리움을 좀 확장성 있게 키워보자라는 로드맵을 만들었다가 안 돼요. 이게 안 되니까 급선회를 한 게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꽂는 거 위에다가 그런 건데 지금도 보면 레이어2가 그렇다고 해서 엄청 잘 되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레이어2들도 거의 한 레이어2마다 처리할 수 있는 처리량이 1초당 많아봤자 한 300개에서 500개? 그럼 이게 과연 대중들이 쓸 수 있는 수준의 어플리케이션이 돌아갈 수 있는 인프라겠느냐 하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뎅크샤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더리움 자체적으로 이거를 롤업을 담을 수 있게끔 온갖 어려운 이름이 나오죠. 네, 뭐 이제 네. 온갖 어려운 그 이더리움을 잘 보완해가지고 레이어2들이 더 잘 활동할 수 있게끔 만드는 뭐 여러 가지 계획들을 하고 있는데 엄청 오래 걸려요. 그럼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그럼 그동안 뭐 다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하겠느냐. 아무것도 안 하지 않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죠. 대표적인 예시가 이제 솔라나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세이가 될 수도 있고 네. 지금 다양한 체인들이 이제 이더리움에 대한 마켓셰어를 뺏으려고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모나드 같은 경우도 EVM 컴패터블 하니까 EVM 빌더들이 많이 넘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점점 이제 이 이더리움을 가지고 있었던 혜자들이 무너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더리움 말고도 다른 것들이 있고 솔라나가 원래 망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회복을 안 했으면 이더리움이 진짜 그 구치기에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솔라나가 갑자기 다시 살아났네. 다시 지금 엄청나게 커뮤니티가 바이브런트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더리움에 대한 이제 의심들도 많이 생기는 것 같고 이번에 뭐 4844라고 해서 좀 어려운 단어이긴 한데 그 레이어2의 수수료가 많이 싸졌어요. 업그레이드를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도 사실 아직까지 솔라나나 뭐 세이나 수위 이런 체인들의 트랜지션 수수료를 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유저들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대안을 많이 찾고 있는 거고 그런 대안들을 계속해서 시장이 만들어낼 거고 이런 과정에서 당연히 특정 어플리케이션과 특정 목적에 더 부합한 체인들이 나올 거고 그렇게 되면 이더리움이 지금처럼 도미넌스를 가져가지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시장이 혼탁해지지 않을까요? 너무 막 전국 저 뭐라 그랬지? 춘추전국시대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근데 그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하는 게 시장 논리긴 하지만 더 많은 경쟁이 일어날수록 더 좋은 퀄리티 제품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사실 되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어떤 느낌이냐면 난 뗏목을 만들까 하고 만들었는데 사람이 너무 많이 탄 거야. 생각보다 원래 한 5명 태우려고 했는데 네. 그게 갑자기 이제 여기저기 덧붙이기 시작한 거죠. 태워야 되니까 보수를 해야 돼요. 네, 보수를 해가지고 지금 어거지로 나무로 지금 크루즈십 만든 느낌이에요. 근데 애초에 많은 사람을 태울 거면 크루즈십 생각하고 만들었어야죠. 근데 아마 비탈릭이랑 개미노드는 그렇게 생각하고 만들지 않았을 거예요. 애초에 그때 당시엔 그런 시대도 아니었고 예전에 진짜 정말 최신형의 좋은 블록체인이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죠. 아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얼마만큼의 유저를 태울 것인가 얼마만큼 유저들을 감당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생각도 안 하고 만든 거기 때문에 네. 이해 가요. 그때 당시에는 뭐 블록체인 아는 사람도 많이 없었으니까. 근데 이제 지금은 아예 많이 말이 다 바뀌었잖아요. 지금 많은 기관들이 들어오고 많은 게임 회사들이 들어오고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써야 될 텐데 이걸 담기엔 되게 애매하고 그 다음에 되게 재밌는 게 지금 이더리움은 레이어2를 담는 그릇이 됐잖아요. 이제는 그렇죠. 로드맵이 되게 근데 애매한 게 얘네들은 이더리움 자체적으로도 스마트 컨트랙터가 된단 말이에요. 그 뜻은 뭐냐면 이더리움 자체적으로도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가 있어요. 원래 그게 목표였고 원래 목표였죠. 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블록 공간이라는 게 있어요. 모든 블록체인에는 네. 하나의 블록에 담을 수 있는 공간이 한정적이잖아요. 메모리가 그러면 이게 부동산이랑 똑같아요. 만약에 부동산이 서울이 이만큼 있는데 여기서 원래 서울 자체적으로 이제 도시를 만들다가 다른 애들까지 여기다 같이 껴가지고 도시를 만들기 시작하면 기존에 서울에서 만들던 사람들은 기존 공간도 이제 확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게 결국에는 여기저기 다 합쳐져가지고 내가 원래 쓰던 공간도 이제 없어지는 상태가 될 텐데 그러니까 이더리움은 그래서 사실 롤업을 담는 그릇으로는 되게 적합하지 않거든요. 애초에 그렇게 만들어진 애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만 보더라도 사실 저는 이더리움 자체가 굉장히 많은 앞으로 엄청나게 많은 챌린지를 겪게 될 거고 이런 과정에서 여러 체인들이 나오게 될 텐데 저는 유저들은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유저들은 더 많은 선택지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이 독점을 하는 세계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저는 무조건 디파이를 하려면 5만 원을 써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런 환경에서 야 우리는 0.00005원만 쓰면 돼. 라는 데가 나와버렸어. 그럼 결국에는 유저 입장에서는 훨씬 똑같은 활동을 하기 위해서 또 더 싼 돈을 지불할 수 있으니까 유저 입장에서 훨씬 더 자유적인 측면에서 더 다양한 옵션이 생기는 건 더 좋다. 그래서 그걸 알려주는 게 저희 리서처들의 입장이 의무이자 업이죠. 그래서 야 이거는 이더리움보다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더 싸. 그래서 이더리움과 비슷한 어플리케이션도 되게 많아. 그래서 지금 모나드 같은 경우 예시를 들면 이미 이더리움에서 만들어진 애들이 모나드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그냥 이더리움에서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건데 모나드는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더 싼 거죠. 그럼 비슷한 경험을 더 훨씬 더 싸고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거니까 유저 입장에서 훨씬 더 저는 좋은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실 워낙에 이더리움이라는 이 스마트 컨트랙트가 가능한 프로그래머블 블록체인이 유명하고 크고 그쵸. 확실한 지위가 있으니까 투자자분들이 여기를 떠나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떠나라고 하고 이게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을 거라고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드려도 사실 의구심을 저희한테 품는 게 사실이거든요. 아, 네네. 이게 실제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리서처분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그런 측면에서 지금 아마 김 대표님이 설명을 해주고 계신데 네네. 그러면 이제 기술적으로는 이더리움이 위태롭다는 건 알겠습니다. 정책적인 얘기도 해볼게요. 네네. 이더리움의 방식을 2023년에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그래픽카드 채굴 하다가 스테이킹으로 바꿨어요. 바뀌었죠. 그리고 지금 ETF가 되냐 마냐를 가르는 판단 기준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ETF도 그렇고 이 스테이킹을 하는 방식으로 바꾼 거 어떻게 보세요? 사실 또 오해하실 것 같아서 저 이더리움 망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네, 이더리움 망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고 다른 것도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네. 이더리움 말고 다른 것도 봐달라라는 어떤 한 의견이었고요. 이더리움이 지금 POS로 바꾼 거는 일장일단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장일단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 32개의 이더리움을 스테이킹 해야지만 온전히 밸리데이터를 돌릴 수 있다는 것도 이미 사실 부르주아예요. 솔라나 욕하면서 솔라나를 돌리려면 무슨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이더리움도 돌리려면 1억 넘게 필요해요. 개인당. 그럼 이거를 과연 탈중앙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게 또 결국에는 해소하기 위해서 리퀴드 스테이킹이 나온 거죠. 네. 1 리더만 스테이킹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또 리퀴드 스테이킹 프로토콜들한테 중앙화가 되죠. 결국엔 똑같이 수렴될 수밖에 없고 근데 POW 시절에는 그래픽카드가 비싸긴 했지만 뭐 한 개당 1억 하진 않았잖아요. 그냥 비싸도 할부해서 사서 그쵸. 내 열심히 하면 그쵸. 조각이라도 모을 수 있는 잔재미가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네. 이게 어찌됐든 뭐 부르주아만 할 수 있는 1억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뭐 500만 원 정도 정말로 필요하다면 뭐 채굴기 같은 거 사서 그렇게 돌렸을 때가 훨씬 더 그런 탈중앙화 나래티브적인 측면에서는 더 유의미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ETF적인 측면에서도 비트코인이랑 엄연히 다른 자산은 맞죠. 비트코인은 제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일단 스테이킹이라는 것도 없을 뿐더러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제가 자산들을 축적하거나 비트코인이 더 쌓이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스테이킹을 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야 그렇다 치고 이더리움 프로토콜에서 나오는 수수료를 갖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는 결국에는 스테이킹을 한 것으로 통해서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를 얻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건 어떻게 보면 조금 주식과 좀 비슷한 증권이 되는 그쵸? 거죠. 그렇죠. 느낌을 좀 줄 수는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비트코인 ETF가 됐다고 이더리움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섣불리 판단하기에는 이 둘의 자산의 성격이 완전히 다르죠. 이제는. 그 상하이 업그레이드 하기 전까지는 당연히 똑같았죠. 다 POW였으니까 이더리움 가지고 있다고 해서 뭐 얻는 것도 없었고 했지만 네. POS 이후부터는 이제 이더리움은 단순히 트랜지션 수수료용의 토큰이 아니라 내가 이걸 자산을 네트워크에 예치하게 되면 네트워크에서 발생한 수수료의 일부를 내가 디비든으로 얻을 수 있다. 배당 같은 개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SEC 입장에서는 당연히 걔네들 어떻게든 걸고 넘어지길 원하는 애들인데 그런 거를 강조하지 않을까요? 무조건 강조할 것 같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네. 그러니까 현재 이제 스테이킹이 증권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이제 SEC가 증권을 가리는 방법 중에서 이제 제3자의 투자 활동으로 인해서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게 사실 스테이킹에서 우리가 이자 얻는 이 일드 파밍의 구조를 설명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조금 ETF가 되기 전에 조금 분란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더리움에는 기술적인 지금 보안 노력들이 있지만 그게 이제 빵꾸난 보트에 지금 계속해서 열심히 땜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조금 용량이 가득 찬 상황이라서 싫지는 않다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저도 이더리움 있어요. 이더리움 너무 좋아하고 네, 이더리움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어찌 됐든 간에
프로토콜적으로 뭐 1등이 죽어도 1등이죠. 뭐 부자가 멸망을 해도 뭐 3대는 간다. 3대는 간다고 뭐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잘 되리라 생각을 하고 이더리움이 잘 돼야 블록체인 업계가 아, 또 흥할 그럼요. 테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보는데 일단 이더리움은 킬러들이 여태까지 진짜 많았어요.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더리움의 부침 속에 이더리움 때려잡겠다고 나온 레이어 1 블록체인도 상당히 많았고 그 맞습니다. 중에서 최근에 가장 크게 된, 잘된 친구는 솔라나입니다. 아, 맞습니다. 솔라나는 도대체 처음에는 제가 알기로는 게임을 하겠다는 플랫폼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목적이 많았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어떤 분위기인가요? 어떤 걸 하고 싶은 게 솔라나인가요? 그걸 좀 듣고 싶은데요. 아, 네. 솔라나가 사실 게임도 하려고 했었죠. 예. 하려고 했었고, 좀더 디파이 쪽에 좀더 포커스를 두기도 했었고, 예. 중간중간에 또 NFT가 잘 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좀 거쳐간 게좀 있습니다. 근데 솔라나 같은 경우는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건, 디핀이라고 하는, 좀 더, 좀 설명을 좀 디핀도 어려운 단어인데, 좀 설명을 하면. 시작부터 어렵네요. 그게 이제 좀더 인센티브를 줘서 많은 사람들이 하드웨어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게끔 설계해 주는 건데, 대표적인 예시가 이제, 아이오넷이라고 저희가 어제 리서치 낸 건데, 예, 봤습니다. 걔네들은 컴퓨팅 파워를, 빌려주는 역할을 해요. 근데 이런 걸 하려면 컴퓨터가 필요하잖아요. 컴퓨팅 파워가 있는. 근데 이런 걸 이제 어떻게 보면 솔라나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 인센티브 시스템들을 설계를 하는 게 아이오넷의 골자인데, 이런 쪽을 좀더 솔라나가 좀 최적화를 해서 좀잘 만들고 있어요. 솔라나 위에 좀 빌딩된 애들이 좀 그런 애들이 많거든요. 하이브 매퍼라는 애들은 뭐냐면, 저희가 옛날 구글 지도 같은 거 보면 전 세계 지도들 다 있잖아요. 사진도 다 찍혀 있고, 이걸 인센티브 시키는 거예요. 야, 너 저기 사진 찍어서 올리면 인센티브 줄게. 내 블랙박스를 등록하는 거군요. 그쵸. 뭐그 블랙박스나 뭐 사진기를 예. 등록해가지고 어떤 도로나 길거리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그걸 이제 같이 그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고, 그 대신 하이브 매퍼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그 사람들이 올리는 정보를 통해서 데이터를 얻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걸 디핀이라고 해요. 그냥 탈중앙화 되어 있는 인센티브를 좀 부여해서 불특정 다수들이 어떠한 데이터나 자료나 컴퓨팅 파워들을 주고 공유하고 어떤 거래하는 이런 형태의 이제 네트워크들을. 블록체인 집단지성 이런 거군요. 그렇죠. 집단 지성, 뭐 집단 어떻게 보면 좀 집단으로 모여서 뭔가 인센티브를 네. 만드는 이런 형태의 서비스들을 좀 구현하고 있는데, 예전 같았으면 구글이 이제 구글 맵에 다 등록하려면 다 탑다운으로 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하이브매퍼 같은 경우, 야, 너희들이 돈줄 테니까 해줘, 이런 식으로 이제 가지고 오고 있는 거고, 아이오넷 같은 비슷한 형태인데, 이런 형태의 좀 네트워크들이 좀 솔라나 위에서 잘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이브매퍼나 아이오넷도 그런 경우이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이제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러니까 밈토큰도 거래가 되게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굉장히 많은 네트워크 사용량을 요구하는 행동들이 좀 솔라나 위에서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디파이 활동들이나 밈토큰 거래라든지 NFT 같은 경우도 완벽하게 자리 잡아서, 되게 웃긴 게 원래는 이더리움에서 시작한 오픈시가 다른 네트워크도 다 점령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솔라나는 솔라나만의 NFT 마켓플레이스가 있어요. 뭐 외지게덴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백팩 익스체인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거기서 그냥 이더리움, 솔라나 완벽하게 좀 자기만의 생태계를 구축을 하고 거기서 거래를 하고 있는데, 좀 솔라나가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좀 디핀이나 아니면 좀더 거래에 좀더 초점을 맞춰서 디센트럴라이즈드, 뭐 나스닥이라고 하잖아요. 탈중앙화되어 있는 나스닥을 좀 구현하려고 하는 비전은 아직까지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앞서서 말씀 주신 이더리움의 한계로 지적됐던 부분 내에서 솔라나가 좀 극복을 자체적으로 해나가는 게 있습니까? 있죠.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까 전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가장 큰 문제가,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과부하가 되면 어떠한 부분에서 과부하가 됐는지와는 별개로 다 네트워크가 그냥 골고루 다 과부하가 돼요. 그래서 만약에 NFT 민팅을 엄청 하려고 해가지고 네트워크 피가 올라가면, 제가 디파이 활동을 하려고 해도 네트워크 피가 똑같이 올라가요. 이걸 이제 어떻게 보면 로컬라이징을 못한 거죠, 피마켓을. 섹터를 못 그쵸, 나눴구나. 못 나왔는데, 솔라나 같은 경우는 로컬라이즈드 피마켓이라고 해서 NFT 과열이 막 일어났어, 솔라나에서. 가격이 막 올라가도 디파이 하려고 하는 가격, 그 트랜지션 수수료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저들이, 여태까지 이더리움에서 활동했던 유저들은, 야, 솔라나 지금 NFT 너무 민팅되니까 디파이도 못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할수 있지만, 사실 여기는 디파이 수수료랑 NFT 수수료는 별개이기 때문에 여기가 아무리 올라가더라도 디파이 수수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근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한 곳에 가격이 올라가면 다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유저빌리티가 좀더 떨어지죠. 두 번째로 당연히 뭐 TPS라든지 처리 단정의 측면에서 이더리움보다 훨씬 더, 제가 알기로 몇십 배더 빠르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솔라나가 밀고 있는 테시스는 뭐였냐면 하드웨어가 발전하면 소프트웨어가 그걸 방해하지 않는 한 계속 기술은 서형적으로 발전한다라는 무어의 법칙을 그대로 활용한 소프트웨어가 솔라나거든요. 그래서 솔라나는 반도체스럽네요. 맞아요. 솔라나는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좋은 그래픽 카드라든지 하드웨어를 개발하면 개발할수록 솔라나의 성능은 같이 올라가요. 이게 솔라나가 추구하는 그 확장성 방법이거든요. 전 이게 굉장히 좀 현명한 것이라 판단을 하고, 그래서 뭐, 그럼 사람들이 이제 오해하는 게, 그럼 솔라나는 되게 중앙화가 되어 있지 않냐. 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막 특정 지역이나 특정 노드가 뭐다 가지고 있고 이런 경우는 없고, 굉장히 많이 퍼져 있고, 노드도 한 1000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충분히 저는 서피션트하게, 충분히 타중화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당연히 이건 본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 이더리움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확장성도 가져가면서, 저는 어느 정도 타중화가 좀 이뤄낸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분들께서는 이더리움을 비판하더니 솔라나 팔러 나왔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근데 솔라나도 문제 많죠. 근데 요 얘기를 제가 일부러 여쭤본 거예요. 이 빌드업을 위한 게뭘 위해서냐면, 아니, 그런데 네트워크 다운되면 뭔 그쵸, 소용입니까? 그쵸, 그쵸. 결국 이거거든요. 맞습니다. 블록체인이 서단이요. 그니까요. 충격이죠. 그쵸. 맞습니다. 저희도 솔라나랑 인터뷰를 다수 했지만, 사실 그 댓글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내가 솔라나도 아니고. 그쵸, 그쵸. 솔라나가 멈춘 건 정말 말도 안왜 되는데, 그런 겁니까? 이게 결국에는 그 네트워크 자체적으로, 지금도 보면은, 이제 트랜지션이 뭐 실패했다. 텐션이 드랍됐다. 뭐이두 가지가 있는데 네. 지금 계속해서 이 솔라나 네트워크의 장점이라고 하면 네트워크의 수수료가 싸고 수수료 싸다는 건 뭐냐면 누구나 스팸 트랜지션을 날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솔라나도 매 블록당 넣을 수 있는 트랜지션이 한계가 있는데 이거를 계속해서 스팸 트랜지션이라든지 봇들이 들어와가지고 막 하게 되면 원래 좋은 의도를 갖고서 트랜지션을 날리려고 했던 유저들은 날리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번에 그 페일 트랜지션 나오는 것도 80% 이상이 다 봇이에요. 그 봇들이 계속해서 무분별하게 트랜지션을 쏘니까 그거를 감당하지 못하고 일반 유저들이 선량한 의도를 갖고 선량한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수익 극대화하기 위한 행동들을 하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다 드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드랍이 되면 뭔 소용이냐라고 하는 부분도 많고 저도 되게 동의하고. 아니, 뱅킹하려 돈 보냈는데 돈이 안 가면 그쵸.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돈이 안 가고 아예 돈이 안 쓰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지금 엄청 큰 문제는 맞고요. 그런 것들을 지금 해결하려고 솔라나 쪽에서도 지금 열심히 공부부터 하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파이어댄서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솔라나 클라이언트가 나오기 때문에 하반기에 나온다 그러죠. 네네네 클라이언트가 나오면은 기본적으로 솔라나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기존에 있었던 어떤 고질적인 문제들 뭐 노드가 다운이 된다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서버들이 뭐 이거를 어떻게 보면 멈춘다든지 이런 일들은 많이 좀 줄어들 것 같긴 한데 그쵸 솔라나도 여태까지 문제가 좀 많긴 합니다 많고 그런 것들도 솔라나가 못하는 것도 하기 위해서 나온 애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 시장은 그렇게 발전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뭐 사람들이 뭐 스티브 포필러스는 솔라나에 뭐 너무 바이어스가 있냐라고 할수 있지만 전 솔라나도 아직까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 이 문제들을 또 알고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또 풀려내서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솔라나만 보는 게 아니라 솔라나와 솔라나를 비롯한 솔라나의 문제들을 또 해결하려고 하는 친구들에도 관심이 좀 많고 그런 애들에 좀더 집중을 하려고 하고 있다. 봐주시면 될것 솔라나가 지난해 봄만 해도 가격으로만 봐도 30, 40달러 정도 같습니다. 됐어요. 근데 지금 가격이 200달러를 오고 갑니다. 뭐 일단은 찾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고, 그다음에 디파이의 예치액만 봐도 지난해 봄 대비해서 1년 만에 20배가 늘었다 그래요. 그런 거 봤을 때는 확실히 수요가 엄청나게 몰리고 있다. 그리고 그 위에서 지금 뭘 하려는 프로젝트들도 상당히 많다고 얘기 드는데, 보면은 뭐 핸드폰에서만 봉크를 줬고요. 뭐 무슨 밈코인 있고요. 근데 여기서 또뭘 한다 그러고요. 근데 저는 이걸 봤을 때 약간 솔라나 기반의 땡땡이 약간 유행이 너무 돼버린 2024년 초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이렇게 계속 가면 여기도 위태하겠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맞아요. 이게 정상적인 유행입니까? 어때요? 지금 솔라나에서 나온 수많은 밈코인들은 저 말씀하신 게좀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지속 가능한 행동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제가 하고. 언급한 코인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무분별하게 찍히고 있는 밈 토큰들이 결국에는 지속 가능하진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솔라나도 결국에는 지속 가능한 프로젝트들을 계속 만들어야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아이오넷을 언급했던 거고, 그다음에 뭐 하이드메퍼 이런 애들을 언급했던 이유도 걔네들은 뭔가 뭐 밈이라기보다는 솔라나의 어쨌든 그 인프라를 활용해가지고
본인들이 만들고자 하는 어떤 데이터라든지 본인들이 뭐 컴퓨팅 파워를 할수 있는 마켓플레이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 밈코인들이 계속해서 양산되는 형태는 긍정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솔라나에서도 이런 것들이 언젠가 끝나야 되고 이 시기 동안 결국엔 누군가는 지속 가능한 프로젝트들을 이렇게 솔라나 많이 할수 있는 프로젝트들을 만들어내야죠. 그래서 그 이런 말이 있어요. Only possible on Solana라는 그 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솔라나에서만 가능하다라고 계속해서 민, 사실 뭐 그렇진 않아요. 뭔가 한국에서 만든 밈 같은 느낌인데. 아니, 솔라나 애들이 엄청 밀고 있는 그런 건데, 이제, 물론 뭐 솔라나만 가능한 건 아니지만, 여태까지 솔라나 정도의 확장성을 가지고 있었던 블록체인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솔라나가 여태까지 확장성 측면에서 해자를 가지고 있었던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